제가 아는 금융 경제 쪽에 종사하는 기자분 중에 가장 좋은 글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을 오늘 모셔서 미국 시장에 대한 색다른 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패친이기도 하고요. 페북에 쓴 글을 제가 열독하는 입장에서 아주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이데일리 아시죠, 여러분? 온라인 경제 매체로 가장 권위가 있는 이데일리의 이정훈 부장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평상시에 좋은 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의 매일 쓰시죠? 예, 매일 쓰는데 뭐 사실은 제가 그 사회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저의 본업하고는 상관없지만 예. 개인적인 그 관심사 국제금융에 대한 예. 관심사 플러스 취미생활 예. 지금 별도의 뭐 취미생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글을 쓰는 걸로 취미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미의 수준은 분명히 넘어서는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자, 기자들을 이렇게 모시다 보면은 학자나 애널리스트나 혹은 뭐 전략가나 이런 분들 또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들하고는 조금 다른 앵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선배님 되십니다만은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모 편집장 네. 같은 이데일리 선배님이신데 그런 분들도 이제 아주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패드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정훈 부장을 모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의 제목이 대선발 뉴욕 증시 조정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올해 초에 글로벌 팬데믹 상황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의 북락과 회복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스케줄을 좀 짚으면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 이 글은 사실은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약간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한국 증시는 엊그제 또 어제는 반등했지만 오늘 또 약간 그렇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시황을 보고 이 친구가 갑자기 조정 얘기를 꺼내는 건가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 페이스북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예. 좀 성급하게 V자형 반등의 한 중간 정도부터 조정을 계속 외쳤었거든요. 좀 일찍 하셨죠. 예. 그래서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것처럼 예. 페이스북 댓글에 아, 너 왜 이렇게 시장을 네거티브하게 보냐 예. 이렇게 굳이 보수적으로 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좀 붙었었거든요. 예.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게 답변은 했지만 그래서 한 두어 달 전부터 제가 외쳤던 증시 예. 조정의 어떤 조건들 예. 또 그에 따른 그 모멘텀이 저는 이런 대선 국면 미국 대선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국면에서 미국 증시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 조정으로 갈 것인가라는 네. 부분을 한번 제가 두 달 사이에 페이스북에 쓴 글들이 시간의 흐름대로 쭉 한번 설명해 보고자 시계열로.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러면 미국 시장, 뉴욕 시장을 한번 리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단계로 나누셨더군요, 보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최고의 그 화두,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라는 코비드-19 바이러스고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와 뉴욕 증시의 반응을 어떤 그 피드백을 어떤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엮어서 그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예. 세 개의 국면도 나눠봤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국면은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1월 30일이 바로 WHO 세계 보건기구가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경고 수준을 그 내렸었거든요. 이름하여 예. 이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예.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팬데믹 선언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어떤 그 지역적으로 로컬리하게 번지는 우한에서만 창궐해서 예. 거기서 마무리될 질병은 아니다. 전염병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인정한 거죠. 예. 그 시기가 바로 1월 16일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또 나흘 뒤인 1월 20일에 한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 동아시아 쪽에 집중돼 있었지만 WHO가 이거는 중국 내에서만 종식 그 창궐하고 종식될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사실상. 예. 그래서 1월 30일을 중국 바이러스는 그 전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그 전이지만 1월 30일이 본격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예. 코로나가 글로벌 시장에 화두가 된 그 날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짚어봤고요. 예. 2월 19일은 언제냐면 바로 S&P 500 지수가 계속 반등하다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그 기록이 깨졌습니다만은 예. 3386선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날이 바로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남짓한 그 기간 동안 S&P 500 지수는 그 WHO가 최고의 경고 그 경고 수준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를. 지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 국채 금리는 계속 위로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내는 여전히 위험자산 선호가 굉장히 강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첫 번째 이제 1단계로 봤고요. 다가올 이제 그 비극이라든지 예. 또 코로나 창궐에 따른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시장은 전혀 프라이싱하지 않고 있는 단계였다라는 거고요. 예. 그런 한 20일 남짓한 기간 내 어떤 그 안도감이 그 이후에 나타난 2단계 국면에서 과도한 큰 폭의 가격 조정으로 나타났다라고 예.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2단계라는 예. 게 그러면 2월 19일부터 한 3월 20일 어간 3월 예, 29일 3월 23일까지 23일, 제가 예. 봤는데요. 바로 이제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제 미국 증시의 하락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 바로 3월 23일이 언제냐면 그 전날이었죠. 3월 22일이 미국 전체 GDP의 한 10에서 15%를 그 매년마다 다르지만 10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 뉴욕, 뉴저지 이 두 개 주의 경제 봉쇄가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까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가격이 하락하는 폭락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뉴욕 뉴저지가 그 경제 봉쇄가 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뉴욕 증시는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국면까지 이미 갔다라고 생각했고 시장은 그 이후에 나타날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V자형 반등을 시작하고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그 2단계 국면 중간에 바로 WHO는 3월 11일인가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선언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본격적인 조정을 보였지만 뉴욕과 뉴저지 경제 봉쇄 이후에 오히려 가파른 반등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2단계 국면은 폭락하는 그 시기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이 빠질 줄 누구도 몰랐지만 지금은 정말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의 정말 패닉 장세가 그때 이어져 한 20일 동안 그렇죠. 그렇죠? 고점 대비 34% 정도의 S&P 500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3월 23일 이후부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엊그제까지로 보면 한 55% 가까이 지금 S&P 500 지수가 반등을 했거든요. 저점 대비. 예. 그래서 저는 3단계 국면이 바로 8월 9일쯤에 끝났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은 4단계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8월 9일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네. 8월 9일이 바로 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글로벌하게 재창궐, 2차 대유행을 하면서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8월 9일이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었고요. 네. 또 8월 9일이 바로 그 한국에서 예.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방역을 가장 잘했다고 칭송받았던 한국이 다시 2차 대유행으로 가는 사랑제일교회가 그 전날 집회 이후에 사실은 그 집회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네.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2차 대유행으로 가는 시기였다. 예.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또 한국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가장 그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예. 그 시점이 8월 9일이었고요. 근데 묘하게 8월 9일 어간이 우리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랠리를 했고 특별히 한국 시장에 관한 한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표상이 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일방적인 매수가 지속됐던 그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8월 9일을 사실상 이 3단계 국면이 끝난 시점이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었는데 그 끝나는 그 국면이라는 얘기는 주식의 V자형 반등의 마무리 국면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휴, 겁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시작됐다는 예, 거군요.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4단계가 이제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서 이 나머지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증시는 이미 이제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왔던 예. 얘기들이고요. 예. 그래서 그 조정의 과정이 기간 조정이 될 것인가,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추세 전환이 될 거냐.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뭐 이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그 가격 조정의 폭이라든지 또는 네. 조정 받을 때 지지선이라든지 이걸 예. 제가 뭐 그 전망하기는 굉장히 좀 저의 능력에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저는 다만 기간 조정이건 가격 조정이건 조정이 나타날 국면에 들어섰고 그 조정의 양태는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그런 어떤 그 간 잠재적인 악재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 조정의 모멘텀은 어떤 신호로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나? 이미 지나온 신호들도 있고 앞으로 나타날 신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예. 좀 띄워 주시면 S&P 500 지수와 또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예. EPS 추정치 요 다음 그래프인데요. 예. 예. 예, 동시에 나타낸, 예, 각각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요 다음, 예,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S&P 500 지수는 계속 위로 올라가는 국면이고요. 예. S&P 500 지수 편입 기업의 EPS 추정치는 지금 하락세로 일단 반전한 양상입니다. 지금 네. 최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지금 그, 이익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S&P 500 지수의 PER, 시장 전체의 PER은 한 22.6배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최근 10년치 평균 한 17배에 비하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들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뭐 그 시장 자체의 어떤 조정에 결정적인 뭐 어떤 그 악재가 되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 네. 또 미국 내에서 다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예. 서비스업들이 다시 이제 조금씩 지금 그 가게 문을 닫고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예. 뭐 이런 곳들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예. 다시 한번 네. 이익 조정치가 다시 한번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주가가 하락해야만 기본적으로 그 EPS가 PAI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결국은 이익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밑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기준으로 전 고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다. 네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네네. 이런 말씀이. 그다음은요. 예,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예. 조지 소로스의 재기성 이론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본인의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왜곡된 관점에서 바이어스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바이어스가 다른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피드백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어떤 합리적인 그 가격 조정 또는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 간의 균형을 찾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경제학 의미에서의 주가 형성이 아니고 예. 소로스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과매수와 과매도의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가장 향유한 사람이 조지 소로스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의 동학 개미들 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로빈훗들 예. 사실은 그게 어떤 객관적인 그 경제 지표 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 내에서 형성된 조금 바이어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린 어떤 정서적인 뭐 예. 이런 어떤 요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조지 소로스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과매수 국면에 어떤 극한점까지 왔다라고 시장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있고요. 저는 이정훈 부장님의 예. 그 분석은 굉장히 공감이 있는 게요. 사실 3월 하순부터 얼추 5월 하순 정도까지는 적어도 개인 투자자 단에서는 네. 거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일치 단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식이 많이 있는 분이나 주식이 덜 있는 분이나 어쩌면 주식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왜냐하면 살려는 마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6월 초에 살짝 조정을 받는 그 국면 이후에 7월, 8월은 사실은 그 동학개미 운동 내에서도 주식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나 주식을 아예 시장에 반납해버린 분들과 여전히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강력하게 사들어가 있는 분들로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분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주식이 없는 분들이 힘들었었어요. 7월하고 8월 초순까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크게 범위를 넓혀서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단에서도 상당히 이해 충돌이 있는 구간을 한 달 반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들더군요. 네, 저 대표님의 뭐 분석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정서들이 계속적으로 그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예.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가려면 특정한 어떤 하락의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 있어야죠. 거죠. 외부적 요인이 충격을 가함으로써 시장 내에서 어떤 현실 인식이라 그러나요? 현타라고 예.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현타의 시간이 곧 우리에게 닥치지 않겠냐라는 게 예. 개인적인 두 달 전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이다라는 예. 거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아까도 뭐 그 이전에 나오신 그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뭐 저는 이제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 국면을 접고 횡보 내지는 서서히 반등 쪽으로 방향은 틀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간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체가 어떤 시장 증시 조정의 하나의 3대 모멘텀 하락을 이끄는 3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달러 얘기를 박강남 선임하고도 제가 그 어쩌면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생각에 이종훈 부장님의 그 생각의 기저에는 달러화라는 그 큰 통화가 단기간에 너무 약세였다라는 그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달러는 공급원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네. 하나는 달러를 계속해서 전 세계 시장에 찍어대고 달러를 공급해주는 달러 예. 공급원으로서의 미국 연준이 존재하고요. 예. 또 하나는 글로벌 교역입니다. 그래서 예. 교역을 통해서 달러가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달러의 공급량을 창출해내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은 엊그제 WTO가 지금 세계 무역 기구가 경고했지만 글로벌 교역은 L자형 장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네. 2분기 WTO 추산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이 14%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1분기는 코로나 영향이 서구 시장에는 덜 미쳤기 때문에 2% 정도 글로벌 교역량이 줄었는데 예. 2분기에는 마이너스 1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12%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글로벌 교역량이 준다는 얘기는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예. 또한 그러려면 그 줄어든 만큼의 달러화 공급량을 채워주기 위해서 연준이 많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연준이 코로나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창궐 초기 국면에 많은 유동성을 풀었지만 실제 그 이후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인다든지 예. 서서히 조금씩 긴축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풀었던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해가는 과정을 예, 보여주고 있는 장부를 까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연준, 글로벌 교역 이 두 가지 달러 공급량 공급원으로서의 이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할 때 예. 달러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가운데 달러 가격은 위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역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 같은 신흥국에서는 교역으로 인한 달러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를 필요로 할 거고 달러를 필요하는 거는 거전 안 줄 테니까 네.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얘기는 글로벌 아셋 클래스 중에 주식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채권의 매력도가 그만큼 올라갈 네.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 이걸 좀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제너럴한 얘기 말고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그럼 이 달러가 왜 강세로 갈 것으로 보느냐 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 회의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또 라가르드 ECB 총재 이 두 분이 기조 연설을 하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럽도 미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약간 시장에 좀 부양적인 코멘트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켓 프렌들리한 코멘트를 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있을 9월 중순 15일 16일에 있을 연준 FOMC 이제 9월 FOMC 미팅이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추가적인 약간 부양책,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걸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이 두 가지 요소 합치면 결국은 좀 그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그런 예.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 압력, 달러화를 좀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간밤에 FOMC 의사록, 7월 의사록이 나왔지만 거기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결국 지금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뿐만이 아니고 수익률 곡선 관리, YCC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일정 부분 선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9월 FOMC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달러화가 강세로 약세로 가기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 추가적인 강세를 막는 정도 수준까지가 맥시멈이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잭슨 홀 미팅, FOMC 회의 이 두 가지를 달러가 다시 약세로 가는 그런 어떤 계기로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요소는 사실은 달러와 가치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 시장에 이미 프라이싱 돼 있다라고 예.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다른 요소를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나타났던 국면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위로 좀 올라가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금값이 올라가고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현상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리플레이션이란 말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걸 대비한 트레이드 형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면 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국채를 내다 팔고 대신에 그 내다 판 돈으로 주식 위험 자산인 주식을 사는 형태를 우리는 흔히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최근에 나타났던 미국 국채 장기 금리의 상승 그에 따른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 예.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 주가가 위로 올라갔던 현상 이 모든 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통상은 있고요.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 주가도 빠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 특별한 구간 내에서는 채권의 수익률의 상승 즉 채권 가격의 하락과 주가의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국면이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종의 예. 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굉장히 짧을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다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국채가 강해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과정이 달러화를 좀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달러가 단기적으로 너무 약해졌다. 지금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고점 대비 지금 10% 폭락을 했거든요. 7월 한 달간 지금 마이너스 5% 기록했던.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던 2007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지금 최악의 달러 약세 국면을 그동안 7월까지 보여왔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달러가 더 약해질 것이냐? 더 강해질 것이냐. 어쨌든 환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대 통화와의 교환 가치다 보니까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통화와 달러를 비교해보고 예. 또 이머징 마켓 통화와 달러화를 비교해보면 달러가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좀 방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첫 번째 선진국 통화를 비교하면 바스켓 내 대부분 한 70% 가까이가 유로하거든요. 유로죠. 결국 유로랑 달러가 어느 쪽이 강할 것인가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7월에 유로가 달러 대비 7% 올랐거든요. 이 역시도 유로화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강했던 한 달이었는데요. 네. 유로화가 그럼 왜 이렇게 강했냐. 미국은 추가 재정 패키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이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정치적인 또 취약성을 보여주는 국면에 계속 치고받았던 본인들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단결된 일치된 힘을 내지 못했던 유로존이 갑자기 경제 부활 기금이라는 걸 갑자기 딱 시장에 내놨다는 어쨌든 거죠. 어쨌든 산통은 겪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로존 두 지역을 비교할 때 유로존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유로존 경기 회복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시장 참가자들한테 싹트기 시작했고 네. 그게 달러 매수 포지션이 달러 매도로 돌아서고 유로 매도가 유로 매수로 돌아서는 네. 어떤 그런 어떤 극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CB는 추가로 그 통화정책상 어떤 부양 기조를 더 이상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경제 펀더멘탈 GDP 성장률 뭐 1분기, 2분기를 봐도 미국이 유로존보다는 훨씬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유로화가 달러화에 비해서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인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로화의 달러 대비 강세는 3일 천하는 아니지만 3개월 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달러 인덱스의 추세적인 약세를 멈추게 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달러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그 달러 대비 유로화가 굉장히 강했던 시점에 비교하면 지금 유로화 가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예. 무역 가중 이제 환율 기준으로 보면 달러 예. 인덱스로 보면 그러니까 그 유로화가 지금 역사상 고점까지 거의 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위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만한 가격적 메리트도 크지 않다라고 예.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은 과거 미국 경제가 좀 어려울 때 또 글로벌 예. 경제가 어려울 때 중국이 항상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예. 자원이 많은 이머징 마켓 경제를 살려내는 효과를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재정을 풀면서 예. 이머징 마켓 경제들을 견인했고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때는 이머징 마켓 통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예.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 자체는 아주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머징 마켓 내에서 원자재 가격이 최근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고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그 수혜를 누리기가 좀 온전히 누리기가 좀 버거운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에콰도르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국 내에 상당수 국가들이 디폴트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또한 이제 무디스나 S&P가 경고하듯이 이머징 마켓 내에 크레딧 기업 그 회사채가 앞으로 내년 초까지 이 코로나 재유행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한 뭐 10개 기업 가운데 한 2개 정도는 디폴트가 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의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다. 예. 또 그걸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줄 중국 쪽에서의 대규모 재정 부양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들이 이머징 마켓 통화 역시 달러 대비 굉장히 강해지긴 어렵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대적인 경쟁력 측면에서도 달러는 위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상당 부분 설득이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댓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남기시네요. 아, 이종훈 부장을 좀 일찍 좀 모셔오시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달 동안 사실이죠. 예, 예, 맞습니다. 아, 왜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예. 사회부가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사건 사고 담당이죠. 예, 사건 사고 검찰도 담당하지만. 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도 담당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사를 저희가 직접 써야 되기 그 때문에 예. 어떻게 하죠? 이정훈 부장님하고 사실은 대화에 결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19에 관련된 부분 또 트럼프가 갖고 있는 트럼프발 잠재적인 악재들 근데 이거 한 5분 10분 만에 안 되죠. 개인적으로는 한 30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어떡하죠? 그 지금 한 30분을 하셨어요. 이미. 아, 그런가요? 예. 네. 지금 10시 넘었어요. 예. 저희가 9시에 시작해서 부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게 9시 30분 전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네. 5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5분만 네. 더 하고 만약에 시간이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르는 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십시다.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 페이스북에 와서 예. 미리 글을 읽으셔도 좋고요. 네. 자, 그다음 우리가 얘기할 게 뭐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제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악재라고 저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유행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의 반등 폭을 굉장히 축소시킬 것이다. 예. 따라서 지금 이미 지난주부터 S&P 500 지수의 기업들의 EPS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지만 이 하향 조정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비싸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요소 이외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바로 이제 트럼프가 꺼낼 어떤 악재들이죠. 대선 전까지.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에 던질 악재이자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트럼프가 최근에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전자투표의 부정투표 가능성. 우편투표.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새로 그 우체국장을 새로 이제 그 임명을 했죠. 임명을 하면서 예. 이분이 계속 지금 시장에 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비용 절감 얘기를 하면서 예. 실제로 제대로 우편투표가 안 될 여건을 만들기도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우편물을 헤아리는 개측기를 줄인다든지 비용 네. 절감을 위해서 또 우체국 근무자들의 시간의 근무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제때 개표하기 힘들 거야. 또 표를 모으기 힘들 거야. 라는 어떤 그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계속 트럼프 직접 본인의 입으로 부정선거와 이 전자투표 우편투표를 계속 이제 매칭을 시키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네. 결국 이거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대선에서 실제 지더라도 불복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시장 내 엄청난 불확실성을 실제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이죠. 백악관 대변인 그 여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때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저께인가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대리기죠, 역시나. 예. 네. 그래서 간밤에도 이제 그 홍콩하고 범죄인 인도라든지 조세 관련 양자 협정들 세 개를 지금 종료하겠다라고 예. 이제 그 통보를 한 상태고요. 예. 그 전에도 뭐 틱톡 그걸 때리는 부분들 또 화웨이나 또 화웨이의 자회사 38개를 이제 제재 대상에 집어넣으면서 화웨이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어떤 반도체 그 수입 자체도 차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트럼프가 이제 중국 대리기를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제 시장 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 악재가 바로 이제 그 중동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이용하는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보 결집 효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rally around the flag. 그래서 이제 깃발 아래에 이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네. 어떤 행진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국가주의 깃발 아래 이란을 적으로 삼아서 예. 이란과 또 반이란 진영 간에 어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전쟁을 한번 치르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보수 진영들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던 게 최근에 트럼프가 중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트럼프가 갑자기 적극 개입하면서 서로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를 지금 이제 국교를 수교하게 됐죠. 예, 예.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요. 예. 본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떠벌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오만, 뭐 카타르, 바레인 이런 국가들하고도 국교 추진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태거든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시아파 진영의 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 이란. 그러니까 순위파의 중동 국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란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엔을 통해서 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지금 어젠가요? 이제 오늘 중에 폼페이오로 그 뉴욕으로 보내서 유엔 본부에 가서 스냅백 그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제재를 복원시키겠다라는 스냅백 조항을 발효시키겠다라고 지금 설득하러 네. 폼페이오를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노이즈를 만들어낼 것이다. 결국 이런 트럼프가 만드는 노이즈들은 시장에 거대한 불확실성을 줄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시킬 것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노이즈로서 시장 조정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반론을 좀 하나 네. 하고 싶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시장의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의 규모 있는 반락을 허용하면서까지 지금 부장님이 얘기한 그런 악재를 만들 용기가 있을까? 11월 3일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트럼프가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경제 성적표가 우량하다라는 인증이 필요할 텐데 그 인증은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지표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매일매일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S&P 지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트럼프의 선거 전략도 무용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저와 이종훈 부장님의 토론은 다음 주에 또 제가 한 번 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 그 제안을 드리고 이종훈 부장님은 승낙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머릿속에 반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참 좋은 토론을 좋은 또 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뷰들을 우리 기자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대중들에게 지금 2만 분이 들어와 있는데 거의요. 이 앞에서 그 뷰를 정돈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기자다. 이렇게 저는 제가 평가할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평가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너무 고맙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